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마치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아기 옷을 준비하고 아기 침대를 마련해 두듯이 엿새 동안 인간이 살 공간을 마련하신 후에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무엇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 말씀하세요. 바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하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된 셈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성경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이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홍수로 이 모든 것을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은 또 범죄합니다.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러한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도 범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요. 창세기 뒷부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70여 명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그의 후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이 약했고 성품도 부족함이 많았던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십니다. 창세기의 뒷부분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을 시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이 훌륭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이사하게 해주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주시키신 것일까요? 당시 낯선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겜에서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로 이들을 옮겨서 이들이 안전하게 많은 후손을 낳아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한 사람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 전체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 형성된 이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설립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까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